점심이라도 대접하려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. 어, 좀 더 아무도 안줘도 된다. 돌고 아무도 더 밥 안 채나 고 그래서 밥 먹자고. 먹지. 난 나가는 게 싫어. 오토바이 입기 싫고. 나가는 게 싫어. 바쁘다 또 집어 봐봐. 여기로 밥 먹으러 가자. 내 꼬라지 빌려주기도 싫고. 나 주는 것도 내 꼬라지. 결국 집에서 먹기로 한 점심. 조용했던 집이 모처럼 북적북적. 단촐했던 식탁도 풍성해졌습니다. 내삼촌 그때 서른이었잖아. 서른. 어. 남력으로는 서른 하나, 음력으로는 서른. 그때는 서른까지 있었으면 장가도 못 가서. 그때 노총각이다. 내삼촌 서른에. 장노총각. 몇 살 차이였지? 아홉 살 차이. 아홉 살 차이면 스물한 살 안 돼. 진짜 도둑놈이야. 오세 여자들은 17살 작은 남자하고 살면 외삼촌 보고 도둑님이야. 외삼촌 성격이 좋잖아. 아, 마누라한테 좋아야 돼. 너한테 좀 뭐할게. 아이고 마누라한테 좋아야 돼. 마누라한테 좋아 안 한다. 통로는 형님 앞에서 통로 불러. 엄마 흉보더래 아까. 누가? 내가? 아. 뭘 흉보는? 우리 할매. 할매 흉봤다 꼬라카. 어머니 흉봤다 꼬라카. 누나한테야 뭐 보지만 내가 있는데도 보는데 뭐 보지 누구한테 보고 제가 다른 사람한테 봐야지. 원래 시어머니는 며느리만 미운구나. 아들한테는 착하지만. 그럼 아들 장가 안 보내고 이제 듣고 살아야지. 그러니까. 아들에게는 좋은 엄마였지만 며느리에겐 혹독했던 시어머니. 그런 시어머니를 40년 가까이 모시고 살았습니다. 여성분 너무 열심히 막 매일 일만 하고 살고 있는데 잠시를 그럼 나 이때도 뭐 잠시 엉덩이가 가만히 있지를 않았더라. 내가 어떨 때는 어머니가 하나도 힘들게 했어. 될 수 있으면 내가 진짜 젊을 때는 말 절대로 안 했거든. 밭을 매도 이랬다. 내가 밭을 자기 밭을 둘이 매잖아. 뭐야 내가 둘이 매마. 아이고야 니는 참 젊어 잘하네. 나는 옛날에는 잘했는데 이제는 못 따라가겠다. 네 골은 풀이 없고 내 골은 풀이 많고 또 이랬는데 하늘에 해가 같이 뜨가 있는데 니네는 덜 덥고 맨네는 더 덥고 이랬는데 뭐 아유 너 할매 말도 말아라. 그래도 우리 엄마니까 그래도 엄마니까 입든 곱든 뭐 못 본 채 해야 되고 또 안 그런 채 해야 되고 그래 이제 그래 살아야 되는 거야. 그래 이제 편 안 드는 남편을 탓할 줄도 시어머니께 대들 줄도 몰랐던 시절 서러워도 그냥 참고 견뎌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. 하도 속상해서 엄마한테 계속 엄마 나 몸 때문에 못 살겠다. 나도 엄마한테 잘 안 해. 근데 그 칸이 그래도 엄마가 그건 다 네 복이다. 네가 엄마가 나한테 어 옛날 엄마들은 그렇게 가르쳤어.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 소리가 듣기 싫지를 안 해. 엄마의 다독임이 없었다면 그 세월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.